뉴스원 조국 윤 김여사 문자 입식 익시 잊지 않고 씹어왔다. 한동훈 그냥 안둘 것. 한 특검 서명 가능. 조국이 한동훈이 윤하고 김여사 문자를 한동훈이 읽지 않고 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안둘 것. 한 특검 서명 가능. 뭐윤 대통령에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한동훈이를 특검 서명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이 다수 의석을 접한 까닭에 국회 통과는 확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기에 거부권 행사가 아닌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야당을 갖다 거대 야당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별짓을 다 하네요. 조 후보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이 7월 중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조 의원은 알수 없다면서도 한 후보가 지난 1월 중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 명품백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다를 이른바 읽고 무시했다는 논란을 꺼내 보였다. 조 의원은 윤석열 특히 김건희 씨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본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읽고 씹는 것이 아니냐 김건희 씨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선거를 한동훈 대표한테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최고위원들을 다 빼서 지도부를 붕괴시키거나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해서 수사밖에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 정도로 윤한 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7월 20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 여기도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창당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제가 창당을 주도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당이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제 역할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며, 그런 비판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하루빨리 당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조국의 정치 스타일을 이래 문제 스타일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 때본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보복 정치가 조국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이 참 아까워요. 그런 식으로 보복 정치만 안 하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 똑똑하고. 현재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조국은 손에 권력이 주어진다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에 대해서 했던 것만큼 그대로 한동훈이한테 갚아주겠다. 윤석열한테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인물이 아까워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사적인 그런 걸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려고 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5일자 기사로 조국, 윤, 김여사 문자 읽씹, 한동훈 그냥 안둘 것, 한특검 서명 가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